자, 이게 사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 물 여기 식물이라고 근데 떡이라고 번역됐잖아요. 떡. 그러니까 과거에 한글 성경에는 식물 무리에 던져라 그랬고 지금 개역개정에는 떡을 무리에 던지라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떡을 무리에 던지 도대체 무슨 말? 근데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목사들의 몫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신학자들의 몫입니다. 이런 것 난해 구절들을 해석을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앉아서 그 뭡니까 교수들이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목사들한테 전해줘야 목사들이 또 선포하죠. 예, 근데 이게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그 전도서 11장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애굽을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는데 4대 문명의 발산지죠. 이 나일강은 굉장히 그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강은 계속 뭔가를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그 토사들 또 이렇게 옮기고 다양한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그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흙들을 날라서 옥토를 쌓아놔요. 그래서 물에 식물을 던지면 여기서 뭐 이제 떡이라고 나오는데 그 씨를 던지면 그 강이 흘러가가지고 그렇게 쌓여있는 옥토에 박히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몇 배로 이제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현상을 아주 이제 특이한 현상인데 솔로몬이 그 나일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 강물에 떡을 식물을 던졌는데 도로 찾으리라. 근데 여섯 배로 일곱 배로 찾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신학자들이 내린 겁니다. 제가 내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신학자들이 내린 거를 저는 그냥 전해줄 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던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흐 그럽니다. 한번 합시다. 샬라흐. 사실 흐 발음은 가래침을 뱉는 발음이어야 돼. 샬라흐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목 아프게. 한번 합시다. 샬라흐. 이제 던진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낭비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강에 식물을 버리면 그걸 떡을 던지든 무슨 고구마 씨를 던지든 그런 거잖아요. 예. 아니 인도네시아는 뭐 열무를 심었는데 열무가 나무처럼 자랐다잖아. 그런 거 살고 싶다. 예. 제가 그 이제 9월, 10월 달에 조금 고생을 하거든요. 그 비염 증세가 이게 몸이 딱 반응을 해요. 온도계처럼 딱 가을이 오면 딱 반응을 해. 그러니까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코가 약간 막히니까 말을 하면 상대방은 목사님 감기 들렸나? 그런데 감기가 아니고 비염 증세인데 이제 그 강화 그 제가 임명장 드린 강화 전사님이 아유 목사님 강화에서 1년만 살면 다 나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비염 증세 심했는데 강화에서 하니까 싹 사람을 들어요. 너무 그 강화 영광교회가 산 밑에 있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사니까 그냥 예,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잠비아 그 가서 나이가라 폭포 앞에 그 우거진 숲에 있으면서 그 공기가 내 마음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한 달만 여기 살면 폐가 진짜 너무 좋아지겠다. 사실은 진짜 한 달만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휴가를 주면 야 거기서 한 달만 있다 오면 참 좋아지겠다. 근데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겠죠. 뭐 얼마나 거기는 뭐 완전히 그 시골로 가면 오염되지 않는 그런 공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던지면 예,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던진다는 것은 샬라우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낭비예요. 그런데 던졌는데 낭비가 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다치 기도. 예, 기도는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단어 한 장, 단어 하나라도 도서관 가서 외우는 게 나은 것이 아닌가?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그 뭐라도 하나 더 찍어내서 돈을 하나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그게 이제 낭비처럼 보이는 거야. 예, 낭비. 근데 과연 정말 낭비인가? 예, 그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던진다는 의미 속에서 이런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예. 언젠가는 그 나쁜 땅에서 예, 예, 그 징계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산삼에 꽃이 피죠. 피는 거 아시죠? 인삼에도 꽃 피입니다. 그 꽃의 씨를 새가 먹고, 그리고 씨는 절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아시죠?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그걸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커피 열매를 먹으면 그냥 소화돼서 똥으로 나와야 되는데 똥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커피 열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르아크 커피라고 그래요. 르아크 커피. 예.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커피 한 잔에 4만 5천 원입니다. 아니 뭐 커피 주인장이 먹이기 나름인데 그냥 우리 아메리카노 2,800원 받는데 우리는 그냥 르아크 커피를 주문하면 4만 8천 원이에요. 보통 호텔에서 르아크 커피 주문하거든요. 르아크 커피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한 잔에 4만 원이 넘어갑니다. 고양이 똥입니다. 커피를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어떤 씨든 여러분들이 씨를 상처내지 않고 먹었는데 소화가 된 거 봤어요? 소화 안 됩니다. 어떤 씨든지 소화 안 되고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예.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예. 사망이 우리를 삼켰지만 예? 마치 요나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그 요나가 회개하며 생명을 붙드니까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인 이 사망 권세인 약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했지만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의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당신을 소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빨리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선호 잘 있던가요? 우리 선호 잘 있었어요? 네. 김영주 집사님 어디 계세요? 김영주 집사님. 아, 그럼 아빠만 간 거예요? 아, 오셨고 이제 그 아빠는 오고 있고 미리 왔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또 어디 있어? 헌신 예배라고 그 부부가 차를 타고 와야 돼. 따로 또 미리 왔구나. 박수 한번 쳐드려. 아이고 참. 아이고. 예. 너무 감사하네요. 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걸 귀히 보시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래도 우리 회장님 체면 좀 세워주려고 그랬나? 밥 한 끼 사드려. 회장님. 회장님이 사. 알았죠? 이따 카페 아프리카에 뭐 사든지 뭐. 그렇게. 예. 아무튼 아 훌륭해. 에, 우리 군대 대인이 어디 있어? 대인아. 대인이 들어가 버렸네. 들어가 버렸어요, 이놈 자식이. 예. 우리 저기 그 서울 교회에 이제 그 휴가 와 가지고 오늘 군인들이 참 많이 왔어요. 예. 우리 승현이가 병장 진급 기념으로 휴가 와 가지고 오늘 예배드렸고. 예. 갔습니까, 승현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오늘 그 세원이라는 친구 707 부대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강 부대. 예. 이건 뭐 공수 부대보다 훨씬 더 최강 부대. 오늘 들어가는데 우리 기원이가 공항까지 태워주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예. 목사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서울 교회 두 명의 우리 청년들이 휴가를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성준이하고 대현이가 왔던데. 그 대인이야, 대인이. 예. 그래서 군대 생활 어떠냐 했더니
후임이 많이 들어와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상병 매도봉 되도록 이게 쫄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 이 그래가지고 상병 말 때까지 이 마대를 잡았습니다. 상병들이 마대 잡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등병, 일병은 이제 빗자루를 쓸고 병장들은 이제 지 군화를 닦고 자기 군이나 광이나 내고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나도 군화 강낼 때 강내야 될 때 다른 내 고참들은 상병 말기 때 군화 강내고 있더라고. 예? 다 하도 후임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우리 군대 갈 때 목사님 3년만 석다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리 와봐. 방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 3년만 석다 오겠다. 야, 생명 있는 사람들은 안 썩는 거야. 응? 군대가 썩다니 말이 되는 소리야. 응?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옆 사람 얘기 좀 해. 썩다니 말이 되는 소리야. 빨리 얘기 좀 해. 그럼 군대에서 3년만 썩다 오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생명 있는 애들은 안 썩는 거야. 생명 있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땅이라도 던지면 그 새가 산삼 씨앗을 먹고 똥을 쌌어요. 그런데 어니 그 바이틈 기슭에 심겨졌어요. 그 씨가. 근데 그 뿌리를 내려서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산삼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씨가 자라가지고 그 백년 묵은 산삼 그런 거 들어보셨어?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등산 갔을 때 미끄러져 넘어지잖아요. 낭떠러지 같은데 막 이런데 그러면 그냥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 밑에 산삼이 있습니다. 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미끄러지게 했겠어. 거기에 산삼을 하나 캐가지고 올라오라고 미끄러지게 한 걸 아이고 죽을 뻔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산삼을 지금 당신은 못 보고 온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쁜 땅인데도 나쁜 땅이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땅이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땅이고 더 가치가 백년 묵은 산삼이 그냥 되겠냐고 얘기해. 백년 산삼이 먹을 수가 있나? 또 이것도 목사가 무식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백년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아, 있어요? 누가 예약을 했어요? 아, 있습니까? 있답니다. 나 책임 안 집니다. 김기현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그 가치가 이건 백지수표 내놓습니다. 재벌이. 예? 100년 묵은 사람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게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치가 좋아서. 그러면 이제 신문 광고 100년 묵은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회를 주신 분에게 정말 제가 선물할 수는 없지만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벌이 찾아옵니다. 재벌이 찾아옵니다. 백지수표를 딱 내놓습니다. 마음대로 적으세요. 원하는 금액을 적으세요. 그럼 우리는 덜덜덜 떨어가지고 3천만 원밖에 못 적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3, 4억 적어야 돼요. 그러면 재벌들은 기분 좋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딱 해서 그 산삼은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는 겁니다. 예,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다 같이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다 같이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져라. 시작. 예, 계절이 계절이 이거 뿌릴 때가 아니다. 낭비라고 생각. 근데 성경은 영적인 논리예요. 기도는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아유 봄에 하지 가을은 또 단풍 구경하고 다녀야 되니까 이러면서 하면 안 돼. 어느 계절이든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니다. 다 같이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거는 내가 쓰는 말이 아니고 김준곤 박사님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대학생들 대학생 선교회 그분이 이제 대표였는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려면 젊은이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젊은이들의 가슴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자 그런 얘기예요. 계절에 관계없이. 아, 정말 과거에 CCC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CCC 출신이지만 정말 대학교의 캠퍼스를 거의 다 누비고 아침이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막 예수 막 어?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고 캠퍼스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CCC가 다 정복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IBF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제 기독 동아리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 CCC는 어마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교 가면 조용합니다. 조용함. 이제 그렇게 씨를 심자고 낭비한 듯 보여도 우리가 아침에 도서관 가서 책을 조금 보는 시간을 우리가 줄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모여 기도하고 뿌리자라고요. 그렇게 막 호소했던 그 김중훈 목사님의 그 호소를 그래서 그분이 그 대학생 그 전체를 모아놓고 그 했던 그 메시지가 찬송가에 삽입이 돼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예,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장에는 누구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평생 다여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젊은이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요.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왠지 그 푸르고 푸른 잎이 지고 겨울이 온 듯하는 캠퍼스에 다시 말하면 불을 토하는 사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네. 나는 우리 효종 간사가 고마운 것은 효종 간사 어디 있어? 갔어? 오늘따라 갔네. 계속 있었는데 칭찬 좀 해주려고 했더니 하지 말까? 이 효종 간사가 사회복지 전공했는데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콧대 높은 애들을 그 인도하는 간사예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우리 효종 청년부 간사가 그 자매가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효종아 넌 언제 돈 벌어올래? 아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제가 이렇게 그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아빠 이해해 주세요. 예. 그래서 막 그 30명씩 데리고 막 우간다도 가고 또 어디 뭐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아주 훌륭한 야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게는 지금 당장은 희생이 되더라도 던져라. 예, 지금 당장 희생이 되도록 던지라는 겁니다. 다 같이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릴지라도 던져라. 다섯 번째,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던져라. 보상이나 칭찬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도 던져라. 일곱 번째,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던져라. 계속 실패하며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져라. 네, 이런 데 그 메시지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낭비하는 것 같지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2018년이 처음으로 가는 이때 우리가 이제 계속 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주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남편의 아내로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또 그 그냥 가정적으로 거의 대부분 있지 않고 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여전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컵불소 용사들을 세우는 교회이고 싶고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영적 야성이 이렇게 살아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런 그 복음의 돌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 사다리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소원하는 소원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2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올 때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원래 베들로 가야 됩니다. 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거기에 돌로 기둥 삼던 그 베개로 삼았던 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세겜으로 가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렀는데 그거는 이제 주의 천사로 현현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20년 전에 했던 일. 기훈이 너 20년 전에 뭐라고 소원한 줄 아니? 예, 기억해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어려운 때 우리 지금 안정의 권사님이 아까 간증하면서 디스크 골프 치다가 디스크 걸린 여자를 처음 봤네 나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골프 치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안 치잖아. 나 안정의 권사 얘기 듣고 안 쳐버리는 거야. 칠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멍에 넣는 건 아는데 어떻게 넣어야 점수를 내는지 잘 몰라 저는. 아예 룰 자체를 몰라. 내일 제가 제주도를 목사님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러 갑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가는데 내가 낮 시간에 깜빡 잊고 광고를 못 했네요. 근데 탐방을 가는데 밤에는 목사님들이 사라져. 네. 나 혼자 있는 거야 숙소에. 그래서 나한테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스크린 골프로 가는 거야. 목사님들이 슬키는 그러니까 이 필드는 비싸니까 못 하고 필드는 비싸잖아요. 한번 뛰면 뭐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최소가. 근데 스크린은 뭐 한 2만 원이면 재밌게 노나 봐요. 그런가? 나 스크린도 안 가봐가지고. 스크린은 딱 한번 가봤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스크린 골프장을 하곡동에서 했어. 그래 그 신방 사업장 신방으로 한번 가가지고 나한테 한번 때려보래. 밑에 찢어버렸거든. 카펫도 찢을 뻔했어. 안 되더라고. 나는 원래 못하는 건 안 해. 예. 우리 여기 정윤철 집사님이라고 여기 그 안경 쓰고 이렇게 좀 범생이처럼 생기신 분이 계시잖아. 찬송하신 분. 이제 오늘 그 저를 태우고 이제 서울영원교회로 점심 먹고 간 거예요. 가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부지점장이거든. 이제 이번에 지점장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점장 12월 달에 되니까 기도 많이 할게요. 네, 내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지점장들은 골프를 쳐서 다녀야 돼요. 예, 고객들 오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지사님은 골프를 잘 쳐요, 못 쳐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겸손합니다. 뭐 당구 좀 치나요? 그러면 아, 잘 못 쳐요. 그러고 500 칩니다. 예? 당구 500이 뭔지 아세요? 예. 뭐 조금 칩니다. 조금 친다면 잘 친 거예요, 진짜.
예, 남들 봐도 잘 치는 것 같아. 그분은 범생이처럼 생겼는데 축구하면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뭐 당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야, 이 참 대단하다.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나? 예? 어, 예, 목사님들이 그거를 그래서 나한테 가재. 나는 못 쳐요 그거를. 누구를 모르는데 어떡해요. 나 때문에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 갔다 오세요. 그 나는 그냥 숙소에 혼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혼자 뭐 찬송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좋더라고. 예. 근데 아무튼 심심하기도 하고 전부 다 가요.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골프에 막 재미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들이 그 이제 골프를 주도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신랑 바람 들게 하더라고 밤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예? 그러고 그 목사님한테 항의를 한다는 거. 자기 신랑한테 뭐라고 하던가. 예. 이제 그 목사님이 최초로 자기 신랑을 꼬셔 데리고 왔다 어제.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따라오지 마. 나 다른 사모님 때문에 나 혼났어. 뭐 이러고 막 이러고 목사님들끼리 대화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그 과거에 이렇게 그 허리가 아팠을 때 내가 정말 고쳐만 주시면 나 목숨 걸고 그런 얘기도 했을 거야 아마. 방 간증할 때는 목숨 얘기 뺐는데 틀림없이 했을 거야. 아마. 아, 죽어도 좋습니다. 막 살려만 주시면. 더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예, 더 열심히 하시고 예, 충성하세요. 예.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얘기한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 버린 거예요. 야곱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너 세겜으로 갔다가 딸이 강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베델로 가야지 왜 세겜으로 갔냐. 예? 그러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예. 그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예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 하나님과의 그런 그 소원했던 기도들 내가 막 던졌죠 그때는. 예. 어려우니까 지금 살고 봐야 되니까 막 던진 거야. 하나님 살려봐 주시면 던졌는데 잊어버린 거야.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막 던진 것도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도만 던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어떻게 낭비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제가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어느 계절이든 예, 그게 그 다른 사람이 그걸 낭비라고 나에게 비아냥거리든 말든 간에 나는 열심히 그냥 강 떨어가는 강물에 물 그 식물을 던지듯 그게 누가 봐도 그건 낭비죠. 도로 찾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는 사람이 미친놈 같죠. 근데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도로 찾을 것이다. 여섯 배로 혹은 일곱 배로 찾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저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아들로 삼고 그 아이들을 흑인 아이들을 아들로 삼 그러니까 아마 안정희 권사님은 자기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걸. 그러니까 권사님 동생 그렇죠? 그렇죠. 시집을 안 갔으니 걔네들이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예, 돌보겠죠. 근데 그거를 어찌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예, 어찌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들보다 더 멋진 삶을 감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죠? 예. 그 한 목사님이 예, 그 부목으로 있을 때 봉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예, 하와이에 있는데 예, 미국 본토로 가야 자기가 목표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하와이에는 그런 과목이 없는 거예요. 예, 전공하고 싶은 근데 알라피 뭐 부교역자들 어렵잖아요. 예, 더군다나 뭐 미국에서 공부하지 막 이런 예. 근데 예, 그
미국은 이렇게 주급을 줘요. 주급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월급이지만 미국은 주마다 줍니다. 필리핀도 주급이에요. 주급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는 백화점이 막 미어 터집니다. 예, 금요일 날 주급이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4등 보내가지고 줘요. 매 주마다 나갑니다. 예, 근데 그 주급을 받은 거를 생활도 어려운데 하나님, 제가 이거 심습니다. 하나님,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예, 그 한 푼도 떼지 않고 드렸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예, 그 LA에서 연락이 와서 예, 당신을 초청하고 장학생으로 초청해 주겠다. 이런 간증들은 뭐 무수하게 많죠. 예, 이런 간증들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뿌리고 거두는 간증이 얼마나 많. 저 또한 뭐 수없이 제가 사실은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한 학기 그 학비를 모아놨는데 예,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감동이 확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액수는 아니죠. 그게 15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때 당시 학비예요. 예. 한 학기 학비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드렸어요. 휴학을 뭐 하면 하지 돈 없으면 휴학하지 뭐. 예. 근데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예, 그 예, 이제 학교에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놀랍게 장학금을 전액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또 뭐 여기저기서 우리 서울에 저 간호사 하던 누님이 영민아 너 고생이 많지 예, 이번에 학비는 내가 대주고 싶어 그러면서 또 학비를 보내고 막 이렇게 예,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비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이렇게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저는 사람들은 이제 미친놈이지 아니 학비는 냈고 뭐 거기서 남은 돈을 내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뭐 감동이 된다고 그냥 가물에 물 던지듯 그냥 좀 드려버린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예,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셨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채워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에, 강물에 식물을 던져라 에,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도서 11장 다시 한번 볼까요? 금방 예, 끝내야 되는데 약속대로 에, 전도서 11장을 잠깐 보세요. 그 뒤에 말씀 김하영 아나운서 가지고 있나요? 마이크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 그 11장 4절 보세요. 4절 읽어주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뿌리시는 환경이 언젠가는 오리라 나도 언젠가는 마음껏 드릴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가부의 두렙돈인가요 세렙돈인가요 두렙돈을 기억했듯이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낭비 누가 그렇게 드림을 보고 낭비자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가 언젠가는 너도 넉넉해지면 그때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풍세를 살펴본다는 게 언젠가 나도 드릴만 할 때 드릴 거야 라고 하는 때는 오지 않을 거다. 그냥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예, 네. 구름만 바라본 자는 거두지 못한다.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언제 그것이 응답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잖아요. 언제 그것이 열매 맺을지 몰라. 그러나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네. 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 있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그 전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게 먼저죠. 거두리로다가 먼저가 아니고 네? 예, 네, 한번 해볼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박수로 영광 그를 거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선행입니다. 구제, 나눔 이런 거죠. 사도행전 9장 40절에 다비다가 죽었어요. 예, 다비다는 베드로의 속옷까지 만들어주던 베드로의 복음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죠. 루디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동역자는 다비다예요. 다시 말하면 여성교회 회원인 거예요. 보통 이제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수송 들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죠. 다비다는 그런 거예요. 누디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다비다는 베드로의 동역자인데 죽었어요 다비다가. 그런데 성경이 뭐라 사도행전 9장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9장 좀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봅시다. 자, 36절. 자, 김하영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스톱. 9장 36절. 요파가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깨끗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박수 쳐야 돼요. 이거 놀라운 간증이죠. 작년에 우리 임 저기 뭡니까 우리 이종선 사님 또 최은종 장로님 이런 캔서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저도 참 마음이 힘들었고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분 다 이렇게 회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그냥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의 충성을 제가 아니까 이 두 분 두 분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예, 그 어떻게 충성한 건 제가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 저분들이 낭비하듯 쏟아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때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야 내 속옷 또한 그러면서 다비다를 안수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행과 구제와 나눔. 그러니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행과 구제, 예, 우리 깜빡 제가 했는데 우리 종진이가 우리 힐처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들 오늘도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종진을 위해서 연말에 우리 뭐 우리 저 재선 담비에 뭐 넣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좀 모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그런 우리 종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종진을 회복을 위한 그런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놀랍게 정말 하나님이 어느 때 갚을 줄 몰라요. 그건 어쩌면 뭐 우리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건축해주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 건축되는 위치도 잘 몰라요. 성교사님 데리고 간데 가가지고 이번에 나미비아는 뭐 그냥 800km를 가가지고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200km를 더 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밤 9시에 도착을 해서 밤 10시에
예, 헌당 예배를 드려가지고 거의 12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파김치.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지역 가요, 이동해서 한 번밖에 못 갔어.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예? 자기들이 10년을 눈물로 기도했대요. 건축물 모아놓고, 예, 정말 그렇게 이 지역의 교회가 건축해달라고 자기들이 막 힘껏 헌금을 하면서 했지만 뭐 바닥밖에 못 갈았지. 예, 땅을 구입하고. 그 우리가 이제 그 건축을 해주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예, 그렇게 선물해주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순간에 확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가 건축될지 몰라요. 예, 나는 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그들에게 예, 그냥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예,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작정 덩벼래. 왜 사람들은 그래? 나한테 어떤 목사님 아프리카 해줄 거 우리한테 좀 해주지 막 그 따지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말을 좀 부드럽게 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따듯이 그렇게 하면 나도 안 생기지.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 아 왜 아프리카만 해 밥 목사님 나 좀 도와주지. 어,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이상해요. 예. 우리 한국은 그래도 그런 살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낭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예, 던질 뿐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떻게 이 솔로몬이 예, 전도서 예, 그 11장에 말한 대로 예? 도로 찾게 될 건지. 그냥 그걸 원본을 도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로 도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도리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장의 권사 표현입니다. 도리도리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반에 나는. 예. 근데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도리도리 하지 마시고 받아 누리시길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눔 선행을 다비다처럼 뿌려서 축복받는 누디아 회원 되시기 바라고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 조금 시간이 돼서 미안합니다. 기도합시다.